포스코에서 대기 환경 오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포스코의 자회사가 대기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와 공모해서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측정 대행 업체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대기 오염 물질 측정과 집진 설비 업무도 맡고 있어서 포스코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응업체와 공모해 측정치를 조작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LG화학 등 200여 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는 포스코의 자회사로 스테인리스강의 원료인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포스코 SNNC가 포함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 SNNC는 맹독성인 시원화수소와 염화수소의 실제 측정값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대응업체와 공모해 300여 건의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최근 2년이 넘도록 환경당국을 속이고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불법 배출해왔다는 겁니다. 집이적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오염 상태를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측정치를 조작한 대응업체가 포스코 광양과 포항 제철소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여과 집진기 관리 같은 환경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측정 대응업체의 임원 가운데는 전직 포스코 간부 출신도 있어 포스코의 환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포스코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측정 대응업체 측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전남도청을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포스코 측은 현재 이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딴 환경오염 사고에다 자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환경오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